지옥에서 돌아온 악마가 웃으며 이곳은 낙원이라고 말한다. 천국에서 강림한 천사는 이곳이 연옥이라며 탄식한다. 이곳은 인간 세계다. 시공을 넘어온 경우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네가 날 깨운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진 정신 차려야 해. 죽음은 영혼의 등대와 같지. 상관없지. 난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영. 누가 말하는 거지? 나는 심판의 눈, 락. 일단 눈앞의 곤경에서 등대의 수호자를 죽여라. 어디서 나타난 방해꾼인지 몰라도. 어서 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어둠에 저항하는 사자들이여, 무슨 전원 대열로! 심판의 화살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꼭. 빛의 눈물이여, 부름을 듣고. 지혜의 노래! 희망의 빛이여. 세상에, 이런. 넌 대체 누구냐? 악마가 발자취를 쫓아왔고, 저들도 과거의 잔. 어서 각성하거라, 손. 무슨 각성이니 사명이니. 방금 날 조종하던 이런 데서 예측 쓸모없는 꼭두각시여. 시험상 여긴 어디지? 난 왜 여기? 그리고 이곳은 아직 멸망하지. 과거는 지나가고. 형태가 변하는 신궁을 들고. 저
전 아비아르 전 신임 여왕 대관식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피라미드라 큰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조금만 더 버텨요, 벨레. 아직 멀었다, 제국놈들. 절대 힘도 못해! 몰래 화살로 기습하다니 너무 비열한 것 아닌가? 조심해요! 벨레, 괜찮아요? 아가씨만 무사하시면 저놈들이 죽은지를 숨겨. 그들은 모두 아가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장님 명. 이 사람들은 이봐, 아가씨와 같이 내 뒤에 잘. 이 자식들은 수성. 이번에는 함께 적을 물리치죠. 전 프리스트예요. 지. 야. 성적. 이게 제 스킬이. 벨레, 걱정 말라고. 적의 근거리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제가 저주의 맡겨만 주세요. 깔끔. 몰래 기습이나 하다니. 너 따위가.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보급품이 제국의 킬러 때. 너무 멀리 가진 말아요. 저기 분명히. 걱정 마세요. 우선 이 시 앞에 공터가 나무로 가려져. 네, 벨레 씨, 불 좀 지펴줘.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보. 바보신님, 여기 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감사합니다, 벨레 씨. 그건 이. 와.
아가씨, 이제 가장 각 보급품도 없는데 이 근처에 킹스랜드 벨렛 킹스랜드의 기... 우와 역시 이봐 바보신입. 전 아무것도 기억 자기 이름도 모르다니.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잃었어. 제 이름은 알겠어. 같은 대원이라면 내가 단다. 앞으로 넌 내. 알겠어요. 좋아. 다시 부대가 만들어. 벨렛 대장. 이... 어. 제 기억으로는. 그러고 보니 외모가 우리가 가려는 그 교회에도 지금은 그냥 제가 누구인 그리고 뭐 바보시니 곧 킹스 아가씨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서신은 보냈나요? 보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군이 곧 올 거예요. 내 기억대로라면 그는 전설 속 불꽃의 사자와 굉장히 닮았어. 아까부터 왜 그렇게 절 쳐다보세요? 나는 심판인 라구엘. 아까의 그 목소리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저 녀석들 모습이 좀 이상해요. 몸에서 검은 안개가... 소년이요. 라굴. 겉모습에 가려진 실... 심판엔 각성. 눈앞에 세계가 달라졌어. 저 적들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속성이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사... 전방의 적은 누... 네, 대장은 불... 젠장. 조심하세요. 헛! 이번에는 고작 에발리온 따위에 사자의 영광이야.
이슬랜드 왕족. 후, 이제 킬런 서신을 받자마자 출발했는데 이쪽은? 아비아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이 제국의 킬러가 이 대륙에 그대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 별거 아닙니다. 그대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케트라에 온 것 여왕 대관식. 이봐 평민. 이 꼬맹이. 와 시인들이. 어? 벨렉. 어라? 언제? 젠장. 고작 쇠붙이로 만든 낡은. 어허. 우와. 이야, 훌. 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럼 이 벨레. 아비아가 이 평민이? 외모로 사람 피... 나는 그냥 걱정을... 동생과... 요한은 출정을 허락하지 않는 날 원... 사자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아우님은... 이 말을 그... 방금 두 분이... 미안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서쪽 대륙은 네 개... 두 대륙의 경계가... 동서 대륙은... 우리 추격하는... 전쟁이... 너무 어렵게... 전쟁도... 벨레시는 정말 용병은 매일 죽어 망각해요. 케트라의 유 약속대로 케트라에서 내가 먼저 가서 수레와 막 참 지금까지 방어력을 따지자면 흑기는 웅장한 난 북의 장벽을 복원하는데 돈만 내면 우리 전사들이 집 그렇게 잘났음이 개트라 아유 이번에 각국을 수 케트라의 야마 저 야 에휴 저기 케트라 친구 이제부터 케트라의 야만 전사는 그럼 아비아 씨는 빗속 성인이 야만 전사는 우리의 특성 그렇군요
멈추세요. 이번 결투의 승자는 공주? 시끄럽게 본 왕을 유하 등대의 수호자이자 유령왕 언니! 드디어 실물 유령왕? 우리 쪽 병사가 멋대로 케트라의 비빈에게 손을 댔어. 아름햄? 분명 어머. 예! 하지만 케트라의 온 연 당신은 유령은 특히 손에 든 그 무기 교회 밖의 조각상에서 알겠다! 당신이 바로 어머니가 날 따라와 어머님이 당신을 처음 본 공주가 내 신발 아무도 만나지 않게 포크나이트의 이름 하지만 유령왕 고집부리지 말아주십시오 가자 두고 공주님 한복 대관식 직전이니 정말 갑 아... 꼬맹이가 달리기도 빠른 혹시 응? 벨레스인 아가씨 여기 맞아 그 이야기에 천천히 알려줄 테니 어둠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천개 응응 우리 루 하지만 내일이면 엘리 이제부터 바로 바로 불꽃의 사자야 당신은 곧 이 벽화도 공주님 어디 보자 종말의 예약 악마가 발자취를 쫓아왔고 종말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구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다시금 이 세계에 울려퍼지 지옥의 전화가 왕국을 멸망시키며 불꽃의 사자가 피의 안개 속에서 군가를 이끄네. 각성하라. 나의 사명을 계승할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신분 확인 중. 불꽃의 사자 라구엘님의 의식이 감지되었습니다. 벽화 라구 잠깐 무슨 뭔가 어째서니가 너
공주님. 여긴 우리 병고. 이런 두들의 천국. 라구엘님의 힘은 맞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라구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집결? 어둠에 저항하는 사자들이여 나의 집... 당신은 불꽃의 사자의 터전 그리고 저희를 이끌고 악마 내가 정말 에리얼 방금 주인님 에리얼은 주인님을 위해 영웅들 이 천 개의 열쇠를 사용 나에게 처음으로 짜자잔! 킹스랜드의 섬광기사 등장! 아니, 왜 또 뭐라... 에이, 됐다. 정말 믿기 어렵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랍군.
Thank you.